흑임자주 검은깨 주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임자 검은깨를 거피하여 갈아 체에 받쳐 가라앉힌 후 쌀 간 것의 온물과 깨 간 것의 온물을 섞어 끓이다가 깨와 쌀 가라앉힌 것을 넣으면서 눌지 않도록 씁니다. 농축 영양 음식으로 보양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시의전서 조자미상 1800년대 말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이조궁중요리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해경 1957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시의전서 원문 자죽 슈다시 깨 정이 잃어 쌀과 같이 삼가다가 가라 지나니라. 번역문 검은 깨를 깨끗이 잃어서 쌀과 같이 삼갔다가 갈아서 자죽 쑤듯이 쑨다. 조리법 1. 검은 깨를 깨끗이 씻어 쌀과 함께 담근다. 2. 쌀과 깨를 갈아서 가는 채로 거른다. 3. 채로 걸은 가루로 죽을 쑨다. 4.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의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기기는 간지 그릇 종지입니다. 문헌자료 2.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흑이자 맵쌀 소금 설탕 만드는 법 쌀은 깨의 3분의 1채 못되게 먼저 씻어 담그고 깨도 정확히 씻어 잃어서 한데 섞어서 고운 풍미에 갈아서 고운 채에 걸러서 남은 주걱으로 저어가며 주워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대접에 뜨고 설탕이나 꿀을 녹이십시오. 번역문 재료 흑임자 맵쌀 소금 설탕 만드는 법 쌀은 깨의 3분의 1 못되게 먼저 씻어 담그고 깨도 깨끗하게 씻어 잃어서 같이 섞어서 고운 작은 맷돌에 갈아서 고운 채에 걸러서 나무죽으로 저어가며 수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대접에 뜨고 설탕이나 꿀을 넣는다. 조리법 1. 쌀은 깨의 3분의 1 못되게 먼저 씻어 담근다. 2. 깨도 깨끗하게 씻어 잃어서 같이 섞어서 고운 작은 맷돌에 간다. 3. 고운 채에 걸러서 나무주걱으로 저어가며 씁니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대접에 뜨고 설탕이나 꿀을 곁들인다. 조리기기는 작은 맷돌, 고운 채, 나무주걱, 대접입니다. 문헌자료 3. 이조 궁중요리 동고 원문 재료 흑임자 혹은 흰깨 3옥 쌀 1옥 설탕 쓰는 대로 조리법 흑임자나 흰깨로 죽을 쓸 때에는 깨를 씻어서 모래 없이 이뤄가지고 절구에 넣고 살짝 껍질이 벗어질 정도로 지어서 번철에 넣고 타지 않도록 주위에 볶아가지고 귀에 까불러서 껍질을 날려버리고 다음에 고운 풀매에 갈아서 체에 받쳐 놓는다. 쌀은 씻어서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 놓는다. 다음에 체에 받아 놓은 깻물을 솥에 넣고 끓인다. 이때에 위에 맑은 물만 따라서 먼저 끓이다가 한 소금 끓어난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것을 넣고 다음에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는데 이때는 주걱으로 저으면서 주기 정도를 맞추어 가면서 서서히 넣어야 한다. 주기 너무 걸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갈아 놓은 쌀을 다 넣지 말고 덜어 냉기도록 한다. 거진 끓었을 때에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쌀과 깨를 함께 갈면 좋을 것 같으나 끓은 다음에 분리된 염려가 있으므로
쌀밖에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번영문 재료 흑임자 또는 흰깨 3옥, 쌀 1옥, 설탕 쓰는 대로 조리법. 흑임자나 흰깨로 죽었을 때는 깨를 씻어서 모래 없이 일어가지고 절구에 넣고 살짝살짝 껍질이 부서질 정도로 찢는다. 번질해 놓고 타지 않도록 주위에 볶아서 키에 까불려 껍질을 날려버리고 다음에 고운 풀매에 갈아서 채 받쳐 놓는다. 쌀은 씻어서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에 갈아 채에 받쳐 놓는다. 다음에 채에 받아 놓은 꿰물을 솥에 붓고 끓인다. 이때에 위에 맑은 물만 따라서 먼저 끓이다가 한 소금 끓인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것을 넣고 다음에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는데 이때는 주걱으로 저으면서 주위 정도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넣어야 한다. 죽이 너무 걸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갈아 놓은 쌀을 다 넣지 말고 덜어 남기도록 한다. 거의 끓었을 때에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쌀과 깨를 함께 갈면 좋을 것 같으나 끓은 다음에 분리될 염려가 있으므로 쌀과 깨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법 1. 흑임자 또는 흰깨를 깨끗이 일어서 절구에 넣고 살짝살짝 껍질이 부서질 정도로 찢는다. 2. 번질에 타지 않도록 볶아서 깨가불로 껍질은 날려버리고 고운 풀매에 갈아서 체에 받쳐 놓는다. 3. 쌀은 씻어서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 놓는다. 4. 체에 받쳐 놓은 깨물을 솥에 붓고 끓인다. 위에 맑은 물만 따라서 먼저 끓이다가 한 소금 끓인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것을 넣는다. 5. 쌈을 4에 넣는다. 주걱으로 저으면서 죽을 정도를 맞추어 가면서 서서히 넣어야 한다. 죽이 너무 걸게 될 염려가 있을 때는 갈아 놓은 쌀을 다 넣지 말고 남기도록 한다. 6. 거의 끓었을 때에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쌀과 깨를 함께 갈면 끓은 다음에 분리될 염려가 있으므로 쌀과 깨는 따로따로 간다. 조리기기는 절구, 범철, 맷돌기, 풀매, 채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4.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흑임자 2옥, 쌀 1옥, 물 4옥, 소금 조금. 1. 흑임자와 쌀을 잘 씻어 모래 없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가지고 2. 풀과는 고운 맷돌에 곱게 갈아서 채에 받쳐가지고 3. 죽을 쓰는데 물을 자꾸 저어가면서 맞춰 붓고 알맞게 쑤어서 합에 삶고 설탕을 같이 넣으라. 번영문 재료 흑임자 2옥, 쌀 1옥, 물 4옥, 소금 조금. 1. 흑임자와 쌀을 잘 씻어 모래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풀 가는 고운 맷돌에 곱게 갈고 체에 걸려서 죽을 쓰는데 물을 자꾸 저어가면서 맞추어 붓고 알맞게 쑤어 합에 담고 설탕을 같이 넣는다. 조리법 1. 흑임자와 쌀을 잘 씻어 모래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린다. 2. 틀과는 고운 맷돌에 곱게 갈고 채 거른다. 3. 죽을 쓰는데 물을 자꾸 저어가면서 맞추어 붓고 알맞게 쑤어서 합에 담고 설탕을 같이 넣는다. 조리기기는 고운 맷돌 채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5. 주식사 시의 원문 흑임자를 담가내어 물이 백미를 담가내어 돌 없이 맷돌에 갈아 자축 쓰듯하여 먹느니라. 꿀도 씻고 소금도 씻느니라. 번영문 흑임자를 물에 담가내고 백미도 물에 담가내어 돌 없이 맷돌에 갈아 자죽 쓰듯하여 먹는다. 꿀도 쓰고 소금도 쓴다. 조리법 1. 흑임자를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간다. 2. 백미도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간다. 3.
흠자 백미 간 것으로 죽을 만든다. 꿀 소금과 함께 넣는다. 조리 기기는 맷돌이 되겠습니다.